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는 걸로 많이 옮죠. 규칙적으로 먹고 짜게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이나. 네, 오늘 이경 선생님은 제가 정말 그동안 찾았던 제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후배고 서울대에서 이제 교수님까지 하시다가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에스포뮬러에 이제 와주셨고, 이런 영양을 처방하는 걸 아마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해나가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위가 예민해서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 응급실 가면 아시잖아요, 한두 시간 기다려서 의사쌤이 보고 맞아요. 이상 없으니 부스코판 주사 딱 맞으면 바로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서 부스코판 먹는 약이 있어요. 그걸 처방을 비상으로 받아 놓으셨다가 따님이 위경련으로 고생할 때 일단 당장 응급실 못 가니까 부스코판하고 또 위점막을 보호하는 알마겔, 네, 이런 거 먹고 부스코판 먹었잖아요. 그래서 위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성분과 비상약으로 부스코판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라 함은 위점막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나 그린세라,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또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 드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름진 식사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효소 성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아티초크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3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규칙적으로 드시고 싱겁게 먹고 이런 게 좋지만, 공부하는 상황에서 그런 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분들로 좀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안 하지, 기능성 위장장애는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미운 사람 안 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걷는 거. 네, 걷는 거 진짜 중요해요. 걷는 거 진짜. 네. 왜냐하면 이게 경련성 어떤 위장 질환이나 아니면 기능성 위장장애는 우리가 막 컥컥거리면서 하는 운동보다 약간 천천히 걸으면서, 이게 부교감신경이라고 하지. 교감신경은 우리가 일을 하게 하고 힘을 나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에서 어떤 위장의 운동이나 소화기능이나 몸을 쉬게 하는데, 위장에 자주 경련이 있거나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생각, 좋은 노래 듣고 그러면 네, 싹 풀리겠지? 일단 위궤양은 대부분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술이고요. 두 번째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약 때문에 위궤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불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위궤양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술을 좀 자제하시고, 식사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점막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궤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위점막은 그럼 양배추가 좀 도움이 되는데, 양배추에 이제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위점막을 좀 튼튼하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에 이제 또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서 좀 더부룩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양배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으로 양배추를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생으로 된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벽을 자꾸 할퀼 수 있으니까, 네, 위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U만 따로 뽑아놓은 영양소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더 좋겠죠. 네. 양배추 말고 위에 좋은 음식은 모두 신선식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력은 결국에는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좀 늘리기 위한 단백질 섭취를, 보통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좀 너무 이제 밥이랑 반찬 위주로만 드시고 그 단백질이 별로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챙겨 먹기 어려우면 이제 뭐 요즘엔 단백질 보충제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규칙적으로 먹고 짜게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그린세라 성분이나 아니면 비타민 U 같은 양배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위를 핥는 행동을 안 하셔야죠. 뭐 거친 섬유소, 술 많이 드시는 거, 그리고 상처가 난 곳에 짠 걸 먹는 거. 헬리코박터는 이제 세균인데요. 정말 우리나라에 예전에 많았습니다. 지금 제균 치료하고 또 이제 홍보도 하고 해서 50%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감염이 높은 나라고요. 헬리코박터가 마찬가지로 점막을 손상시켜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이미 위암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균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모든 분들이 제균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제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시고 헬리코박터 있다고 들으시면 상담하셔서 가능하면 제균 치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네, 제균 치료는 이게 이제 항생제가 한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 이제 제균 치료하는 와중에 먹다가 안 먹다가 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많이 생기니까 한번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처방을 받으셨으면 보통 이제 요즘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에 딱 끝내는 처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잘 드시고요. 그때 제발 우리 남편처럼 술 먹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항생제 때문에 설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를 때 저는 또 프로바이오틱스 네. 항생제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할 때 네. 프로바이오틱스 이상균 먹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그건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다 같이 처방하니까요. 맞아요. 헬리코박터 처방할 때는 항생제 두 가지 들어가니까 이상균 같이 처방하는데 네. 먹는 시간만 이상균하고 항생제 먹는 시간을 두세 시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헬리코박터가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는 걸로 많이 옮죠. 네, 제일 흔히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국물 요리를 같이 나눠 네. 먹는 거. 그런 거랑 조금 관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네. 찌개 같은 거 안 드시면 제일 좋고요. 드신다고 하면 이제 덜어서 드시고 그러면 뭐 나물 반찬 이런 거 젓가락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냐 모르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제 고체는 그래도 큰 문제는 그나마.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네, 찌개나 국을 너무 나누지 않으시면 됩니다. 위축성 위염 있어도 비타민C 먹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논리적인 생각이기는 네. 하신데 그래서 빈속에 드시면 좀 속쓰림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요즘에 나와 있는 비타민C 영양제들이 보통 고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식사를 한 다음에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C는 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헬리코박터가 자주 이제 감염이 되는 분들이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헬리코박터가 위의 점막을 조금 자극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불에 탄 고기를 많이 먹은 직후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역시 불에 탄 고기가 위 점막을 자극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재밌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상체 근육을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시면 부교감신경이 이제 올라가면서 소화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걸으시는 거, 식사는 싱겁게 드시는 거,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면 진짜 예전에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난 한 번도 소화장애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시키는 분해 효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단백질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뭐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위 점막에 궤양이 생겼을 때 먹는 위궤양약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먹는 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화효소제는 40대 중반 넘어간 분들은 조금 드시는 게 내가 먹은 음식들이 잘 분해가 돼서 내 몸에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네. 소화가 너무 안 되면 효소제제 같이 드시는 것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